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해서 이런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 다섯 국가를 꼽는다면 그 안에 항상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인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인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연지 이윤식 박사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인도에서도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 근본적으로 인도는 뿌리 깊은 가부장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속에는 여성들을 억압하는 사회구조가 많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들의 결혼이 초경이 지나서 10대 후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기 결혼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여성들이 박탈당하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아이를 낳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조기 결혼을 반대하고 여자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자고 하는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사회운동들이 인도의 전통을 보호한다는 명목 때문에 집단적인 저항에 부닥치고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인도에서의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 문제는 인도 교회 안에서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인도 교회 안에서도 가부장적인 전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전통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성경적 배려와 존중을 강가해온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교회는 여성 리더십을 세우는데 매우 인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지역이겠지만 목회자들이 결혼 지참금을 지나치게 요구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본인들의 필요를 위해서는 힘들구나도 묵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이런 날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 안에서 남녀 질서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기초한 폭력적인 사회 질서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의 남녀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온전한 인간상을 제시하는 유익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도 여성들도 많은 사회적 억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여성 문제에 대한 건전한 해결 방향을 제시해서 인도 사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 시간 사회적 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받은 여성들이 건강한 방법으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는 물론 모든 국가가 노력해야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